꿀잼 게임. 꿀잼. 테오티오가 아까 그래 달궜으니까. 야, 근데 니네 이거 솔직히 그렇지. 문제 외웠지? 저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나 두어 뭐 두 번 했나? 어 고수네? 두 번이나 했어요. 근데 얘가 제일 어려서 그런지 누르는 속도는 어지게 빠르죠. 빨리. 숨바이어 게임은 잘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사운드 퀴즈쇼 이거 내가 파란색 할 거야. 15로 해요.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자 색깔을 하나씩 고르고 좋아. 소리를 듣고 정답을 최대한 빨리 맞춰주세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면 자기 색깔 버튼을 누르고 답을 말하세요. 정답은 들리시죠? 제가 몇 초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말한 답이 맞다면 1점을 얻습니다. 말한 답이 틀렸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1점을 얻습니다. 너무 친절해. 아나운서가 20점 이상 달성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물건. 뭐야? 보라색 플레이어. 정답은요? 문 그 도어락. 들렸다. 아나봐 얘. 답은 전자레인지. 뭐야 씨. 전자레인지가 뭐야 이게. 아싸 1점. 나머지 사람들은 2점씩 얻어요. 아싸 1점 줘. 전자레인지. 스포츠. 아, 수영. 어 어떻게 알아? 천봉. 천봉이잖아. 답은 수영. 와, 와 수영 최고수. 와 이 두 번 한 사람 짬밥이. 집중해야지. 아, 큰일 났다. 나도 손 대고 해야겠다. 집중해야지. 와, 스피드 보너스. 오, 스피드 보너스까지 있어? 악기. 뭐야, 씨. 종류가 많은데? 해금. 해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닌 말고. 정답은? 펜파이프. 도시 펜파이프. 언제? 나머지 사람들이 1점씩 얻어. 펜파이프 뭐야? 가만히 있으면 1등이에요. 저 이제 경고 나올 것 같은데? 핸즈클랩. 제목 맞지? 핸즈클랩. 제목 맞지? 듣지도 못했어. 핸드클랩. 아씨! 나 이 노래 아는데! 후후! 그거 아니야. 1점을 얻어요. 동물. 뭐야? 합? 아는 것 같아. 펭귄. 야 이걸 어떻게 알아? 펭귄 소리가 있었어? 펭귄 소리가 내는지도 몰랐어. 아 맞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점수를 1점씩 얻어요. 아씨 가만히 있을 거야. 다음 질문에 대답하려면 버튼에서 빛이 나는 순간 어? 즉시 누르고 대답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다. 눈을 크게 몰라도 한다. 잘 보세요. 나라. 어? 이거 못해. 나라 못해. 너 누르는 거야? 몰라요. 저 이거 못해요. 나라 몰라. 아무거나 해. 영국. 영국이요? 정답은 독일. 아시었나요? 독일 국가를 어떻게 알아? 아쉬워요. 아, 나 연속 2연속이다. 학이랑 독일. 공연 예술 제목. 아, 뭐야? 아, 이거 아는데? 제목 몰라. 이거 알지. 구몬. 몰라. 가슴 언제 할 거니? 모르겠어. 제목 몰라. 모두가 들어봤는데. 모두가 들어봤는데. 뭔데요? 뭐야? 알아? 아는 분. 제목 몰라. 아, 망했다. 아, 틀릴까 봐 못하겠다. 아, 몰라. 아, 뭐야. 너무 늦었어요. 미안해. 아쉽게도 아무도 점수를. 멍청한 걸 어떻게. 문화예술을 왜 우리한테 물어봐. 비렐름테. 뭐야? 비렐름테. 몰라. 전혀 모르겠어. 너 좋냐? 나가 맞았잖아. 다들 몰랐어. 대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점수를 얻게 될. 나 혼자 하잖아. 내가. 다들 틀렸어. 버튼을 누르세요. 언어. 어 알겠다. 눌러 그럼. 아 혼자 하는 거예요. 독일. 틀려라 독일어. 제발. 답은 아랍어. 아랍어를 내가 어떻게 하니? 아쉽네요. 제2외국어 안 하셨나?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아, 얻어요. 아 나 가만히 있으면 1점 얻는 거야. 악기. 이거 뭐야? 나 들어봤는데? 절 봐요? 제가 할게요. 우쿨렐레 아닌 말고. 우쿨렐레 아니야! 아 너무. 정답은? 아니야. 시타르. 뭐? 뭐야? 욕한 거야? 시타르? 아, 쉬워요. 시타르? 뭐야? 나머지 사람들은? 개 어려워. 뭐야? 아, 가만히 있으면 뭐, 1등이야. 무슨 가만히 있으면 1등이야. 권투.
아, 권투. 아, 맞아. 땡땡 이거. 답은 복싱. 아, 그래. 그렇지, 맞아. 정답이었나? 맞아, 맞아, 맞아. 아, 맞네. 무가색 플레이어. 어, 어떻게 알았지? 1점을 얻어요. 잘하네. 물건. 광선총?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그런 게 있어. 틀려라. UFO. 뭐 뭐라고? UFO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야. 와, 옥상이다.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뿅 하는 거. 모르겠다. 기차? 아니야, 기차 아니야. 마차인가? 마차? 짜증, 가만히 있을까? 엘리베이터. 누르면 쳐! 누르면 쳐! 누르면 쳐! 나머지 사람들은 아, 1점씩. 이거 어려워? 아, 나 망했어. 나 개꼴찌야. 다음 문제의 주제는 가수. 여러분의 도전의식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2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그 문제에 답할 것인지 아닌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나. 가장 빠르게 버튼을 누른 사람만 아, 도전할 하겠다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가수. 누구? 파란색 플레이어. 다음 문제는 당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주제는 틀려라. 가수.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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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 너무 진짜로? 이거? 아 골드 플레이. 아 이거 듣자마자. 아 이씨. 파란색 플레이어 2점을 얻었습니다. 팝송, 어, 셀린, 어, 셀린이용, 어, 아니야, 가수 이름인가? 마이 핫드리곤! 맞죠, 맞죠. 아, 그래, 그래, 갑자기 귀 아파요. 왜 제 기억을 그 소리치세요? 아니, 늦을까봐. 생각이 딱 났는데. 아, 이거, 난, 알아, 알아. 아, 나 알아. F경이 나. 아, 경이 나. 엑스파이 맞아요? 나 내가 맞춰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늦었어. 잘 알았는데 아, 늦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1점. 아 이거 알았는데 씨. 아 가요. 아, 뿜뿜. 아 뿜뿜이다. 아 답은 아 잘하네. 뿜뿜. 뭐 한 번 한 번 줬어. 와 1등이다. 잘하네요. 아니야. 내가 너 우리가 많이 틀려가지고. 1점을 얻어. 제가 꼴등이네요. 애니메이션. 아, 겨울왕국. 아, 부러져.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와. 겨울왕국. 콜드플레이 급이지 뭐. 괜찮은데요?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을 스피드. 얻어요. 1점. 추가로. 와. 역시 두 번 한 사람 달라. 아, 진짜 빨리 눌렀는데. 동물. 참새. 너 뻔하지 않아? 정답은 병아리. 어? 아, 병아리는 어떻게 아, 삐약삐약이구나. 아, 병아리래. 나 경고받겠다. 경고받는다, 이제. 아니네. 다음 질문을 맞추면 점수를 아. 3배로 얻어요. 어? 3점 짜리 3배, 3배. 나라. 아, 나라 못 맞춰. 뭐야. 러시아야? 러시아? 맞춰봐. 해볼게요. 러시아. 맞으면 대박. 낚였나? 낚였나, 나? 러시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맞추지 마보야. 아, 맞. 감사합니다. 아,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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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아, 빨라 빨라. 이스라엘 아니에요. 러시아. 드럼. 아, 러시아가 좋잖아 내가. 러시아 좋네. 브랜드 플레이어. 아, 나 큰일 났다. 1점을 얻어요. 추가로 스피드. 와, 스피드 점수를. 러시아 3점 받쳤으니까.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와, 어? 보라색 플레이어 아, 9점이에요. 9점. 10점. 파란색 플레이어 10점이에요. 어, 아니 1점 차이네. 13점. 노란색 플레이어 선두를 달리고 있군요. 16점이에요. 우와! 와! 개선다. 몰라. 뭐야, 누군데? 축배의 노래인데? 작곡가는 몰라. 누군데? 몰라. 축배의 노래 노래는 누군데? 제목은 아는데. 드람스? 드람스? 몰라. 드람스래. 정답은 베르디. 아, 클래식이야. 근데 저는 꼴등이라서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아, 너가 근데 틀리면 얘가 올라가잖아. 난 못하고. 빨리 하세요, 그럼. 춤의 종류. 춤의 종류 뭐야? 탱고. 아님 말고. 어, 맞는 것 같아. 맞아요? 탱고라고? 탱고 맞는 것 같아. 정답은 플라멩코.
야, 너희들 가만히 앉아서. 아, 짜증나. 아, 탱고 같았는데. 1점씩 얻어요. 어, 어렵다. 보라색 플레이어. 아, 나 경고다. 두 번이나 버티고 알겠다고. 그리고 정답도 틀렸어요. 열받지 마.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진짜 조심하세요. 나대지 말래. 나대지 마. 영화. 어벤져스. 와, 어떻게 알지 이거? 역시 야, 너 진짜 잘한다. 나무위키 박사. 나무위키 박사. 어벤져스. 와, 끝나지 않나? 아, 끝나지 않나? 보라색 플레이어. 와. 1점을 얻어요. 끝났다. 게임 끝났죠. 가요. 어? G 소녀시대 G. 아, 어, 이렇게 잘하지 애들? 아, 정답은 G 맞지? G. 응, 맞아. 잘하네요. 보라색 플레이어. 나 큰일 났다, 나 꼴찌야. 1점을 얻어요. 파란색 플레이어. 다음 질문에는 어? 당신만 아, 대답할 알았어. 수 있어요. 꼭 맞춰. 파이팅. 하지만 그 전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해줘야 할게 있어요. 뭐? 다른 플레이어들이 아, 주제 정한다. 주제를 잘 듣고 어려운 과제 어려운 과제. 노래 종류 하지 마. 틀리면 여러분 팝송 이런 거 안 돼. 국가. 어려운 국가나 언어. 국가나 언어. 주제는 여기. 나라. 나라 바로 가요. 아, 들어보고. 가수. 안 돼, 네가 안 돼. 가수. 드라마. 드라마도 괜찮아. 운송 수단. 저거. 나라. 물건. 나라. 나라. 주제는? 오케이, 나라. 진짜. 나라. 조용해. 파란색 플레이어. 모두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러시아. 러시아. 어, 알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 알아요, 저는 이거 알아요. 이거 뭐, 중국. 맞는 것 같은데? 중국. 중국 맞죠, 이거는? 답은? 일본. 어? 난 중국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나도 중국 알았어. 아, 짜증나! 이게 뭐? 중국 아니었어요? 이게 뭐? 이게 왜 일본이야? 아, 끝났다. 아, 끝났어? 아, 중국까지 끝나. 한번 더 해. 11점이에요. 어? 아, 한번 더 해. 파란색 아, 플레이어. 12점이에요. 아, 내가 꼴등이네. 개점. 개점인다. 20점이네요. 왜 이렇게 잘해? 20점이네요. 미쳤어? 받아먹기. 아,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나 아까 금이. 막 꼬부라들길래 당연히 중국이지. 저도 중국이라고 했어요. 아 일본 누가 알아 이거. 한달이야 느낌 나고. 이거 함정이네. 나한테 함정. 이거 함정 시원해. 나한테 파란색 맞춰보세요 이러고. 다시 해. 막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면 어. 웃는 표정 버튼을 막판. 오케이. 드럼 게임 같은. 소리를 듣고 정답을 최대한 빨리 맞춰주세요. 이제 진짜 잘해.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면 참지 않아. 봐주지 않아. 오케이. 답을 말하세요. 정답은 제가 몇 초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말한 답이 맞다면 1점을 얻습니다. 말한 답이 틀렸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포기한다. 1점을 시간을 청각에 청각에서 먼저 점수를 20점 이상 달성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 시작해 볼까요? 가요. 아는데 여자친구. 제목을 나빌레라. 아 맞다. 나빌레라. 이거 어떻게 알아? 여자친구 모르세요? 정답은 나빌레라. 다섯 번째 계절. 어? 아니네? 아니네. 나 맞는 줄 알았어. 나빌레라였구나. 아쉬워요. 여자 아, 나 맞는 줄 알았는데. 와.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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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자친구야. 드라마. 드라마 안 봤어. 나도 잘 한 것도 안 봐. 짠 물어볼게. 뭐 태양의 후예인가? 아닌 말고. 아, 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저 안 봤는데. 정답은. 해를 품은 달. 아, 완전 다 맞는 것 같아. 안 하면 돼. 모르면 안 하면 돼. 나머지 사람들은 아... 1점씩 얻어요. 아이씨. 장소. 사무실? 아니야. 시장? 아니, 진짜 빨리 눌러. 아니 말고. 정답은? 아니 말고 맨. 슈퍼마켓. 무슨 슈퍼마켓 소리가 이래.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아씨. 사람 모여있어서 다 맞는 것 같아. 아쉬워요. 나 또 경고받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아. 은근히 다 틀려. 어. 아 경고를 아직 안 받네. 아씨. 올빼미! 아이 뻐꾸기 뻐꾸기! 아 이거 아이, 바꾸면 안 돼? 정답은? 아, 보고 아, 맞는 거라서 그래, 맞는 거라서 맞는 거라서 그래, 나왔으니까 괜찮은데요? 그래 듣기 전했으면 해 했잖아 1점을 얻어요 정답을 빨리 맞춰주시니 스피드 보너스 정답 왜 못 빼 소리도 모르는데 말을 해고 잘못했어 불쾌한 소리 아, 뭐 교통사고 아니야 브레이크 소리 정답은 교통사고 맞는데 오! 오! 이게 맞네? 이게 맞네? 1점을 얻어요. 신기하다. 이게 맞네. 정확히 맞췄어. 나도 브레이크인 줄 알았어. 나도. 파란색 플레이어.
다음 질문에는 당신만 또 나도 함정이야? 나라.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할 게 있어요. 다른 플레이어 나라. 똑같은 문제다. 노래 일본 나라. 틀리면 여러분이 점수를 얻을 테니 어려운 주제를 가수해줘. 안돼. 아씨 나쁜 새끼들. 언어. 언어도 좋고요. 언어 좋아. 운송 수단. 이건 뭐 운송 맞고. 가요. 안돼. 언어. 언어. 악기. 이것도 악기도 어려운데. 동물. 언어. 진짜 나쁜 새끼들. 언어. 절대 말라 말래 쿠. 조용해. 모두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재밌다 이거. 뭐라고? 어? 그 팀 passen. Hört sich einfach an. Das werden wir schon sehen. 이거 뭐야? 몰라. 아무 나라나 해. 아무 나라나 불러. 너무 늦었어요. 너 불어 아니에요? 나 몰라. 정답은 불어야? 독일어. 아! 작곡가 모르는데. 차이 모차르트? 베토벤이다 임마. 베토벤이요? 어. 알면서 왜 안 불렀어요, 이제. 베토벤. 네가 너무 빨리 불렀어. 네가 너무 빨라서. 플레이어. 아쉽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잘하시네. 노란색 플레이어. 혹시 듣고 계신 건 아니죠? 손성민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잖아. 혼자서만 대답하는 문제예요. 대답하지 않으면 네. 다른 사람들이 점수를 얻게 될 테니 답을 알면 버튼을 누르세요. 알았어. 나라고? 장소. 응, 장소? 아 이거 알기 쉽다. 아 쉬워. 아 쉽다. 흉가? 귀신의 집. 흉가? 귀신의 집. 유령의 집. 비슷한 톤만 이거 맞춘 거지. 맞나요? 아니죠. 흉가. 아니 흉가 무슨 거야? 노란색 플레이어. 아쉬워요. 영화가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애니메이션. 텔레토비. 아 꼬꼬마 텔레토비. 이게 애니메이션이었어? 답은? 꼬꼬마 텔레토비. 에이. 이거 실사잖아. 이게 어떻게 애니메이션이야? 보라색 플레이어. 나이스. 1점을 얻어요. 추가로 스피드 보너스 나이스. 1점 나이스. 얻어요. 나이스. 가수. 아 이거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남미미미. 트웬이어. 빨리 눌렀어야 되는데. 트웬이어. 아 나 좀 하나도 못하고 있어. 1점을 얻어요. 스피드. 추가로 스피드 아... 보너스 점수를 1점 스피드로 얻어요. 네가 항상 와. 악기. 어? 기타. 아니 베이스 기타. 아, 나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베이스 기타. 아, 아무거나 얘기하지 말 걸. 기타 아니야. 어. 아쉽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베이스구나. 얻어요. 가요. 불타오르네? 아, 그 제목 그거 아세요? 난 모르겠어. 모르겠어. 정답은 부메랑. 죄송합니다. 방송생만 죄송합니다. 불타오르네. 아니야. 아니네. 뭘 불타오르라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려면 버튼에서 빛이 나는 순간 즉시 누르고 대답해야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근데 모르면 뭐. 영화. 너에게 나란 해질 영모을처럼 아, 클래식. 클래식이요? 정답은 클래식이요. 클래식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뛰는 줄 알았네. 나 키다리 아저씨 줄 알았어. 노래 맞아. 근데. 춤의 종류. 아 이거 몰라. 캉캉. 캉캉이라고? 와 빰빰빰빰빰빰빰. 와 맞는 거 같아. 와 이거 어떻게 알지? 와 괜찮은데요? 노란색 플레이어. 대박이다. 1점을 얻어요. 이거 어떻게 추가로 스피드 보너스. 와, 와 이게 스피드 보너스 이겼어 어서. 아는 거 팍 누르니까. 애니메이션. 포켓몬. 아씨 나도 이거 빨리 먹었어. 이거 그냥 빨리 누르면 되는구나 애니메이션은. 포켓몬. 아 나이스. 야 너무 빨라. 잘했어요. 보라색 플레이어. 얘 거니까 거의. 1점을 얻어요. 추가로 아, 나이스다. 스피드 보너스 점수를 야. 1점 얻어요. 아 다시 또 스피드를 못 먹어. 동물. 강아지? 이렇게 아, 강아지가 튕긴 거 있는 소리. 어, 오케이. 답은 개. 아, 개 강아지 맞춰요. 예.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을 아, 얻어요. 스피드? 추가로 스피드 보너스. 아, 이걸로 못 따라가야 돼. 아, 시각까지 포기했는데. 장소.
뭐 성당 교회 뭐 두 개 하나 하나만 교회 마지막 했잖아. 아 두 개를 마지막 했잖아. 마지막 인정 1점을 얻어요. 추가로 나이스 보너스 점수를 우리도 두 개 하자. 마지막 경험으로 제일 마지막 걸로 아까 클래식 음악 아이 몰라 결혼행진곡 아 이거 맞나? 아니 정확해야 돼. 결혼행진곡 아니에요? 답은 결혼행진곡. 아 스피드 보너스도 잘하네. 하나 망했어. 추가로 스피드 보너스 다 스피드야. 아 나도 스피드 보너스 보라색 플레이어 당신이 맞춰야 했던 문제는 꽤 어려웠어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다음 문제를 바로 알겠던데. 열을 지정할 수 있어요. 아 지정이요? 어. 다음 문제의 주제는 영화 보라색 플레이어 버튼을 눌러서 다음 문제를 풀 플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영화 풀고 싶지 자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다른 사람 버튼을 눌러도 파란색 플레이어 영화 기회드릴게요. 파이팅! 기회드릴게요. 영화 뭐야 이게 잠깐만 이거 아는데? 아 노래는 안 참아 지금 뭐였더라? 아싸 1점 벌었다. 아 나 아는데! 뭐였더라? 시간 써가지고 뭐였지? 뭐였지? 뭐야? 뭐였지? 라라랜드! 라라랜드! 우와 맞췄다! 말장수형? 맞췄잖아! 라라랜드! 라라랜드! 라라랜드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 맞췄습니다. 뭔데? 이게 뭐야? 아, 이거 듣고 어떻게 하나? 라차타! 라차타! 아니야. 맞잖아. 어 맞네? 라차타라는 줄 알아! 라차타랑 라차타! 맞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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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을 나이스. 얻어요. 여자 아이들 맞아. 스피드 보너스 점수는 1점 얻어요. 아 맨날 스피드야.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파란색 플레이어 꽃이. 10점이에요. 10점. 노란색 플레이어 12점이에요. 아 어머 차이 안 나. 보라색 플레이어 선두를 달리고 아, 나이스. 16점. 와 큰일 났어. 가수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만 알아. 아니 빨라. 소녀시대. 빨라. 10점. 좋다. 나만 빌드 못하네. 이거 봐, 스피드가 2점 플레이야. 이제 한 번 더 봐, 스피드 하면 끝나. 드라마. 노래는 알지. 응답하라. 뭐? 아, 응답하라 뭐? 1994? 뭐야? 4? 응답하라 1988.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연도 어떻게 알아? 연도 알아야 돼. 돼. 아, 어 정확해야 돼 이거. 아 씨. 88947 있다. 달라. 운송 수단. 기차. 이번에 기차 아, 맞겠지. 기차 맞다. 기차 맞겠지. 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세게 때리시는데? 어. 나 스피드 하려고. 너무 세게 때리시는데? 스피드다. 제발. 플레이어. 제발. 1점을 얻어요. 추가로 보너스 점수를 아 역전했다 이제. 얻어요. 아니야 그래 12점이야 그리고. 나라. 이제 중국이겠지 뭐 씨. 중국. 정답은 중국. 아! 둘 중에 하나 중국이라네. 둘 중에 하나 아까 나랑 똑같이 달라. 추가로. 스피드 보너스 점수 중국에 한입에 쳤어. 다음 문제 중에는 중국에서 팝송. 아 몰라 나다. 여러분의 도전 의식을 한번 볼까요? 아니, 뭔데?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2점을 아 이거 해야 돼. 하지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아유, 그 문제에 답할 것인지 아닌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어 누가 할 거야? 빠르게 버튼을 누른 사람만 오케이, 아, 난 잘 몰라. 도전하실 분 그렇지. 계신가요? 아이씨. 다음 문제는 모르지만 합니다.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거야. 못 맞출 거야. 나 아예 몰라 모르니까. 합성. 뭔지 몰라. 뭐야? 그건 알지. 노래 되게 못 부르네. 말해주지 마. 아 콜드플레이잖아. 아 이름 까먹었어. 콜드플레이 뭐야? 아씨 기억이 안 나. 콜드플레이인데. 뭐. 내가 맞췄어야 되는데 아 뺏겨가지고 씨. 어. 맞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2점씩 아. 근데 플레이를 좋아해 얘가 어. 아씨 끝났네 게임이 끝났네 아, 아. 얘가 올라가 플레이어 15점이에요 15. 어 내가 설마? 파란색 플레이어 1등. 17점이에요 오. 보라색 플레이어 야. 20점이에요 내가 아. 1등입니다 왜, 틀렸어 왜, 1등이야? 오. 뭐야 뭐야 헝거리 끝났다 아 재밌네
아, 됐어. 아, 근데 만만치 않다. 어려워. 그치? 어려운 게임이야. 찐막찐막? 아니야, 싫어. 아니야, 한 번 할래, 진짜. 찐막. 아, 나 손이 아파. 어, 나도. 됐어. 한 번에 어떻게. 그만해. 그만해. 8세로 한번 해요, 8세. 조용해, 시끄러워 안 해. 자, 여러분. 아. 오늘. 그냥. 좀 한심하지만 재밌기는 해요. 디저트 게임이니까. 그래. 어.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 사운드 퀴즈 쇼까지 오늘 네. 재밌게 해봤고요. 아, 1등 못해서 기분 상했어요. 더 하기 싫어요. 오늘 재밌었고요.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인사할게요. 네. 그럼 다 같이. 안녕. 네.